어네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폭력 점거를 독려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50일 동안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단 한 치의 진척도 없었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를 자행했고 검찰도 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입니다. 더 이상 이 같은 불법적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.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.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. 국정감사가 이미 지난주 마무리된 상태에서 더는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더 잘할 것입니다. 특히 국회 폭력 점거 사태에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차일피일 소환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 어떻게 검찰에 출석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.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.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사법적 대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여야 합니다.